스페셜 오늘은요. 김수민의 시선은요. 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촉발된 미투 열풍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수민이 진단합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는요. 이명박 구속 검찰이 시점 택일만 남겨놓은 것 같다. 김프로가 예측합니다. 북섹션 오늘은요. 국가의 사기 책 제목이 도발적이지요. 책을 낸 우석훈 경제학 박사 만나봅니다. 잠시 후 토요 스페셜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2월 3일 토요일입니다. 김인국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대표 신부의 경향신문 기고문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과 참회는 쏙 빼놓고 그저 깨끗하고 성실했던, 그래서 순탄했던 출세가도에 들이닥친 곤란을 내내 원망하다가 불쑥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되찾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향내 진동하는 초상집에서 자신에게 당한 추행 때문에 8년이 지났지만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을 이루지 못했다는 후배 검사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술을 탓했다. 언제부터인지 세례가 가전제품처럼 샀다가 바꾸어도 되고 물러도 되는 흔해 빠진 물건처럼 돼버렸다. 세례는 만민 속의 선민이 되고 구원이라는 특권을 누리려는 약삭빠른 줄서기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문득 황제를 주님, 곧 주인님으로 받드는 노예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에 평민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려는 혁명적인 결단이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폭력과 지배를 단념하라는 새로운 주인, 즉 주님의 엄명에 따라 군대와 전투를 거부했고 엄격한 성윤리를 준수하며 정절을 고결한 기쁨으로 알았다. 억압과 갈취 대신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으며 그게 훨씬 낫다는 점을 보여주려 애썼다. 그래서 일체의 지배관계와 지배구조를 부정하고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종이 돼 모시고 살리고 키우는 삶을 살아갔다. 지금은 아무렇게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하고 외치지만 그랬다가 집안이 아주 거덜났던 게 불과 200년 전의 일이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수준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 교인이 된다는 것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자의 종교가 되면서 타락의 깊은 수렁으로 빠졌고 약자에 대한 관심을 상실한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혐오의 언어를 양산하는 악의 근원이 됐습니다. 김인국 신부가 말씀하셨듯 평민이요 혁명가인 예수의 본질, 예수의 진심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벙커원 교회에서 도울 선생과 함께 마가복음을 공부합니다. 마가복음 어떤 성경이냐?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고 불과 30에서 40년 뒤에 작성된 것인데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입니다. 예수의 삶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서입니다. 개인의 구원, 현세의 복락에 치우치다 보니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예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얼마나 혁명에 닮아있는지, 약자에게 가까웠는지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내일 2월 4일부터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보이는 벙커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우선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즉 정부 형태와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대야 협상용으로 대통령 임기와 연임 여부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여당 안으로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안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개헌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말입니다. 4년이다 아니다 못 박지 않았습니다. 연도나 이런 것들은 향후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역대 12명의 특검 중 부당한 사건 처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소환되는 특검은 꼬리곰탕 특검이 처음입니다. 다스 120억 횡령 의혹 전담 수사팀은 정호영 전 특검에게 오늘 낮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른 피고발인 조사라고 말했지만 정호영 특검, 현재 제기되는 혐의, 그러니까 특수직무유기의 공소시효가 오는 21일 만료됩니다. 가상화폐의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 초 국내 거래소에서 2,600만 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90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260만 원을 넘어섰던 이더리움도 9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가상화폐의 가격 추락은 인도가 가상화폐 단속을 선언하는 등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가 큰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과 홈플러스 스토어즈는 그제 근속 12년 이상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대상은 전체 무기계약직의 20%에 해당하는 570명입니다. 7월부터 새롭게 정규직이 되는 그들은 이제 만년 사원에서 벗어나 선임, 주임, 대리,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임금 체계와 복지 혜택도 정규직과 같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 친구 들고 가야지. 술 친구를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 친구미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 친구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 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 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이 070-8635-1288 070-8635-1288 사대강만 멈춰라 때.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시사평론계의 최교일, 네, 김수민 평론가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계 홍준표를 아련하옵니다. 누가 더 나쁘지? 그거는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막상막하니까. 예, 근데 대표니까 대표로 욕을 먹죠. 아, 그래요. 시사평론계에 나쁜 일이 터지면, 예, 대표로 김용민 씨가 계속 욕을 드시는 것으로. 예, 그래요. 왜 최교일이냐, 김수민 평론가가. 뭐 인정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거를 인정하는 법이 없죠, 주로? 아니, 뭐 여하간 뭐 자기한테 불리하다 혹은 뭐 남이 빛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심통을 부리면서 그건 아니다. 그것은 뭔가 생각의 깊이가 얕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매도하고 말이죠.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불리한 거는 인정을 잘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야 남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봐. 남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면 자신이 불리해지는 것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지금 이번에 안태근 파문으로 인해서 검찰 조직이 발칵 뒤집혔고 지금은 검찰을 떠난 최교일, 안태근 이 두 사람도 지금 좌불안석하고 있고 또 검찰을 둘러싼 법무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아마 지난주 핵심 이슈였다. 핫 이슈였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그렇겠네요. 뭐 그 얘기를 피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사건이 뉴스 관장 녹음한 직후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을 비껴간 방송을 뉴스 관장에서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면서 이 모든 책임은 김수민 씨가 져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 제가 책임을 지면 될 텐데 제가 어떤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연료를 이제 안 받는 거지. 한 주는. 아, 제가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김용민 PD도 안 받는 것으로 같이. 알겠습니다. 남을 불리하게 할 수 있다면. 아, 상관없어요. 저는 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뉴스 관장에서는 둘 다 급여를 받는 처지인데. 아, 예, 넘어갑시다. 예, 하여튼, 저희가 뭐, 하여튼 재밌으라고 조금 앞부분에서 너스레를 떨었는데, 이 사안 자체는 결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슈는 절대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 일단 뭐, 이게 검찰의 문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권력 조직으로서의 검찰의 문제와 함께 또 이제 젠더적인 문제가 또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 관심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예, 예. 방송에 출연해서 고백하고 폭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그 검찰 내부에서 자정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점 아니겠어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자정 기능은 물론이고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추가 피해를 양산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던 것이고. 네. 한 가지 조금 씁쓸했던 것은, 예, 예, 서지원 검사님이 그렇게 폭로하신 거에 대해서 당연히 굉장히 응원해드려야 될 일이고 또 이 사태를 좋은 방향으로 갖고 가야 될 일인데. 그렇죠. 이 뭐 세상에 좀 어쩔 수 없는 이치긴 한데 사실 그전에도 여러 방면에서 한국판 미투, 나도 역시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폭로들이 곳곳에서 있어 왔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는 잘 이목이 집중되지 않다가 비로소 권력기관 내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서야 반응하는 것은 좀 씁쓸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지만. 예, 2년 전이죠. 강남역 부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된 일이 있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여성들이 폭력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사회적 공론이 됐고요. 여기저기서 나도 그런 폭력 피해를 당했다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때 미투라는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혹시 당하신 피해가 있으셨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대한민국 여성 중에서 이런 피해를 안 입은 여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들 다들 말씀하시고요. 이런 표현을 뭐 그분이 하셨으니까 제가 옮기자면 저는 전혀 매력이 없게 생긴 여성인데 저한테조차도 이런 피해가 있었다. 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가까운 여성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의 그런 고통을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남성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남성이 우범자인 양 가해자인 양 이렇게 매도하는 분위기는 이건 지나친 면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아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봐야 될지 하여간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 여성들이 대부분이 이런 폭력에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성폭력 피해를 겪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여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에서 성폭력 가해 사실이 없는 남성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네, 그게 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지나온 나날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있어요. 성폭력 가해 경험들이, 남성들이. 그 성폭력이라면 성희롱부터 실제 성폭행까지 다 포괄하는 거죠? 그렇죠. 뭐 사람마다 경험의 차이와 또 경중의 차이는 제법 크게 있을지 몰라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분도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일 예로 들면은 이번에 JTBC 뉴스룸에 서지현 검사가 나가서 폭로를 했을 때도 물론 이제 언론인으로서 손석희 씨 또 한 번 이번에 활약을 하신 셈이 됐지만 예. 그 손석희 씨조차도 그날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때 거부 의사를 표현하셨겠네요 라는 식의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거부 의사를 표시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또 마침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물론 그 인터뷰 자체에 대해서 또 손석희라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다는 지적을 또 했어요. 제가 뭐 손석희 사장을 옹호할 여지는 없지만은 통상적인 이제 성폭행 관련한 뭐 가이드나 매뉴얼 이런 걸 보면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점점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매뉴얼의 기준에서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렇게 거절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은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그 인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네, 뭐 그걸 적극적으로 의도했거나 뭐 그렇다고 보진 않지만 그런 편견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폭력이 되는 그런 가해를 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저도 참 부끄러운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저 같은 경우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언행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여성들이 웃거나 그냥 넘어갔다. 예. 그래서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그 여성들 중에는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비판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막 죄의식을 심어주고 타인들에게 너도 범죄자였어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뭐 저조차도 부끄러운 기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스스로 좀 찬찬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범죄자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차분하게 성찰하는 시간들이 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뭐든지 항상 피해자의 입장, 약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또 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외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외국도 근데 계속 심각하죠. 뭐 외국 영화계에서도
감독이라든가 뭐 배우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대통령이 폭로의 주인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성 문제라는 게 참 뿌리가 깊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계급 갈등이나 경제적인 그런 대립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보장돼 있고 권력이 있는 여성 검사가 그런 또 피해자가 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예전에 이제 한국 사회 운동권에서는 뭐 민족 문제라든가 계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의 중심이다 혹은 근원이다, 이렇게 근본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마치 민족 문제라든가 계급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떤 젠더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다라고 하는 환원주의적 입장들이 있었죠. 근데 결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특히 이제 젠더 문제, 그리고 연령주의적 문제, 그리고 생태 파괴 문제, 이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또 견줄 수 없는 굉장히 뿌리 깊은 폭력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이번에 역으로 그렇게 권력 있는 여성들마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사건에서 드러난 것 같고, 저는 이 문제의 근원을 좀 살펴보자면 교육적인 데서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지금 뭐 다 출세를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출세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남성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권력과 명성, 돈을 얻기 위한 그 길에 매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또 일종의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상처럼 생각을 하는 인식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가해자가 된 남성들 역시 다른 남성들에 비해서 공부도 잘했을 것이고, 권력이 또 많은 사람들이고, 또 결혼을 한 사람들도 대부분일 텐데 예. 그 나이 먹고 또 더 여성에 대한 희롱과 폭력을 일삼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참 이게 마치 무슨 버킷리스트처럼 젊었을 때는 결혼 잘하는 거, 그게 도전 목록이었듯이, 나이 들면은 또 애인 사귀고, 그리고 또 어떤 위계질서 속에서 동료 여성인데도 동료로 보지 않고 획득해야 될 아주 대상화된 여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또 습속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10대 시절의 교육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사실 아들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은연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여성을 보상의 매개 생각하는 그런 좀 가치관들을 심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교사분들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좀 이번에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늑대야라는 식의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는 방법을 익혀서 사태를 그렇게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개인의 책임으로 다 돌려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남성들의 성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게 되는 그런 논리로 작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인간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다 합리화되고, 이런 교육부터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남자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욕망을 감출 수가 없다. 누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합리화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나 본능이라는 것은 그것도 사회적으로 다뤄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발휘되느냐,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또 좌우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마치 좀 사람들 하는 얘기에서 어떤 본능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뚜렷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다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인종주의도 사실은 그런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생물학 지상주의적인 태도에서 또 비롯된 것이기도 한데, 예, 이 젠더 문제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깔고 있습니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네, 이거 기억하시죠? 아, 예. 그 어디 학급 급훈으로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참 기가 막힙니다. 남편 직업이 바뀐다라고 쓴 걸로 봐서는 여자 학교에서 붙인 거겠죠? 그렇겠죠. 남자 학교에서는 10분 더 공부하면은 부인 직업이 바뀐다 이런 건 없잖아요. 부인 얼굴이 바뀐다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칭이 안 맞는 거죠. 아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예.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도 틀린 거지만 대칭이야 또 안 맞는 거예요. 그조차도 차별 의식이나 그런 속물적인 태도조차도. 어허. 그러니까 한쪽은 너 공부 안 하면은 남편 직업이 별로인 사람을 만나 이렇게 가르치는 한편, 다른 쪽에는 너 공부 안 하면 부인이 못 생겨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또 외모로 주로 평가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참 근데 이게 외모로만 평가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보면 예전에 한번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에서 네. 수상을 하신 분이 누드 화보를 찍은 이력이 있다고 해서 박탈을 당했습니다. 받은 상을. 이게 제가 그 사태를 보면서 야 솔직히 이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조차도 아니다. 뭐라도 안 가지면 안 가진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참 사람을 어떤 경쟁에서 도태시키고 아이고. 또 열등한 자리로 놓으려고 혈안이 된 그런 사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구조 속에서 공부 잘해서 그러니까 시험 잘 봐서 권력을 많이 얻은 여성이라고 할지언정 그 세계에서 또 차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태 이번에 또 벌어진 것이겠죠. 공부 더 하면 혹은 외모 더 가꾸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이거는 사실 여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대해야 할 그런 문구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또 내면화된 여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이다 이렇게 또 비난하는 남성분들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게 내면화된 것이 권력과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굴복한 것이죠. 그 여성들이? 네. 굴복해서 동화돼버린 건데 그건 역시도 피해자가 나타낼 수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이중적이다라고 공격을 해버리면 그거야말로 또 2차 가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리에 내가 어떤 언행을 했는데 그 자리에 페미니스트도 있었어.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 그래서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를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사회에서. 예. 뭐 조금 이렇게 어긋났다 싶으면 야 저거 봐라 이중적이다. 그거는 뭐 생각이 다르다면 그건 논쟁을 할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도덕적 공격으로 치환을 해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또 종종 보이거든요. 야 오늘 김수민 씨 그냥 아주 무덤으로 가시네. 아 왜요? 아, 지금 이 말 해놓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 누가 공격하죠? 아니 불편할 사람들 많아요. 몰라? 불편합니까? 아니 나는 뭐 사회자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 김수민 씨, 아 그것도 오늘 또 발진모에 또 진면모를 보여주시네. 지금 제가 근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지금 딴청을 피우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얘기한 것이 지금 뭐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 근데 솔직히 딱 해놓고 얘기해서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시각들이 있긴 해요. 이거는 뭐 사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제가 무슨 여기에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옳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들끼리도 입장이 달라서 논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젠더 문제라는 게 현실에서 복잡다단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런 거죠. 모든 남성을 다 우범자로 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는 가해자다라는 식으로 해서 모든 논의를 전개하는 이런 식의 페미니즘도 전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페미니즘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겠죠. 저는 그리고 가해자라는 말에 대해서 뉘앙스에 각자 느끼는 그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예. 가해자라고 해서 너는 죽일 놈이야 벌 받아야 돼 꼭 이렇다는 건 아니거든요 전제가 그래서 페미니즘을 계속해서 사유하고 운동해오신 분들일수록 그런 태도를 뭐 독선적으로 표출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 못했었고요 예.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한다 그냥 넘어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페미니스트 분들도 많이 참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또 억압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미처 문제인지 몰랐던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문제였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경우에 또 아 철저하지 못하다고 또 공격을 하는 네 이런 사회적 시선들이 또 있어요. 이게 뭐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뭐 노동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그런 편견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예, 예. 근데 하여튼 운동권 혐오라는 게 또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죠. 예. 그 일환으로서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나 공격도 좀 부풀려진 과정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현실 여성운동에서 잘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엉뚱하게
잘못 없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그런 사례들도 없지 않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어떤 무죄추정주의를 어겼다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단정지어버리는 이건 또 페미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또 현상이고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분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요인들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페미니스트들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전제를 또 안고 겸허하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측면 당연히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도 그 상대가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보적 정치 지향의 남성들이 들고 일어났지 상대가 만약에 자기네 편이라고 했으면 침묵을 유지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몇 분의 페미니스트 분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뭐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예. 소위 얘기하는 내로남불 논리가 사회에 횡행한 건 사실이라서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마음을 한 번쯤은 열고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내로남불의 제왕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욕을 하는데 그냥 싫어서 나랑 생각이 달라서 욕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이념의 어떤 뭐 주의 주장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 사람들은 공수교대에 따라서 말이 바뀝니다. 예. 이번에 개헌 문제도 그렇잖아요. 개헌 또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앞둔 상태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개헌 특위를 통해서 막 안을 만들어 제끼고 이랬으면서 이제 와서는 또 개헌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공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그런 내로남불의 원리를 또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한국당을 닮지 말아야겠죠. 아, 참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게 최고의 권력 집단이라 불리는 검찰에서도 벌어진 그런 성추행, 성폭행 얼마나 이게 만연한 일인지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서지현 검사의 싸움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일 수 있어요. 네, 이런 폭로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으로서 조직 차원에서 응징을 하고 보복을 하는 이런 행태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져 왔고 지금도 이미 검찰 조직 일각에서는 서 검사가 인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저런다. 라고 하는 논리가 유포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불만 가지면 안 됩니까? 아, 지금 여주 사는 사람을 통영으로 보내고 이게 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사 불만 때문에 이번 일을 터뜨렸다고 한들 이번 일의 문제성은 결코 경감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계기가 돼서라도 터졌으니까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일을 끄집어냈냐? 이 논리는 사실 성폭력 폭로 때 항상 벌어지는 공격들이에요. 몇 년이 지난 일을 왜 꺼내느냐, 저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분명히 뭐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선수를 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온갖 폭력적 이야기들을 먼저 제가 끄집어내자면 분명히 튀려고 저런다부터 시작해서 권은희처럼 국회의원 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임은정 검사처럼 스타가 돼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또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 심지어는 이번 폭로의 배후에 정권이 있다. 정치권이 있다. 이따위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봐왔던 기시감이 들 정도의 상황이겠고요. 이번에 중요한 것은 서지현 검사가 조직에서 밀려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됐다가 교묘하게 사람을 계속 밀어내서 오래 못 버티게 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수작들이 반드시 발동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막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검찰 스스로가 이걸 잘 정리할 수 있을까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뭐 공수처라든가 이런 얘기를 뭐 외부에서의 어떤 감시, 견제기구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게 있든 없든 간에 자정 능력이라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좀 사건이 정말 명명백백히 가려져서 잘 처리되면 사회적으로도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조차도 그 안태근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안태근 같은 지위를 행사한다면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의 최측근이라면 나도 저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성과 반성도 해보고요. 그 제가 남성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성폭력이라는 거는 또 여성이 남성한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거고. 여성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당연히 그 관계가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지위가 아니다라고 해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성이 남성한테 하는 성폭력은 없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공통점이 남성 우월주의자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는 게 없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분명히 또 그런 경우가 있고 저도 이제 여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너를 누가 성폭행하니? 이게 2차 가해예요. 네, 이게 2차 가해의 핵심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남성들끼리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부터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묘한 것이 예. 그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은 남성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체구가 건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 체구가 건장하기 때문에 그나마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보다시피 난 약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폭력을 당했지만 끄떡없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좀 체구가 작으신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면 성폭력을 여성한테 당한 것에 대해서 털어놓기가 어려울 거예요. 컴플렉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이 여성에게 당하는 이 성폭력 이것도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남성이 여성한테 가는 성폭력이란 구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공격하고 혐오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이 구조 안에서 남성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네, 남성은 또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보이 코드가 작동을 하면서 남성은 또 자유롭지 못한 왜냐하면 이게 뭐 경제적인 쪽에 비유를 하자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재벌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예. 그런 것처럼 남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또 여성에 대한 불평등, 차별 여기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자신을 위해서라도 성폭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자분들이 오늘 어떻게 이 대담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뭐 진위는 딱 하나지요. 누구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성폭행까지 그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취지라는 점 이런 점들도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어?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손에 좌우지 장지지지 이정현입니다. 중상. 설 날이 명절 선물 가성비 최고 고르시나요? 바보 멸치 선물 세트 추천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대와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와 김, 국물 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검색창에 바보 멸치를 입력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좀 봐주시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네, 김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네, 어서 오십시오. 김프로입니다. 아, 제가 왔습니다. 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왔어요. 네, 김프로 사무실로 왔습니다. 네. 아이고, 현대 세계 타워 19층. 여기가 할렘가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에, 네,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간혹 계세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몇 층이야, 몇 층? 찾아가서, 어? 여기가 할렘가가 아니면 어디냐고. 어? 아, 그래서 제가 해명을 드렸죠. 네. 아, 요 돼지 엄마도, 네, 여기서 사무실을 쓰셨다. 네. 그래서 뭐 일방적인 표면은 아니니까. 그렇지. 네. 경험하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쉽사리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아니, 농담이고. 네. 너무 좋아요, 여기.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접근성도 좋고요. 주차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 옛날 건물이라서. 아, 네. 너무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게 하나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는 참 좋아요. 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에, 다만 이제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오래전에 져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아, 버티겠죠. 제가, 네, 있을 알겠습니다. 때까지는 버티겠지. 알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일단 풍광이 좋습니다. 인천, 네, 계양산 보이고 김포공항 이륙 착륙, 그렇죠, 이게 다 여기서 감지가 됩니다. 서향이어서, 네, 낮 시간에만 조금 뭐 좀, 네, 그런데요. 커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관리비가 비싸다고 얘기했는데,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오피스텔들이 싼 데가 별로 없어. 예, 이런 걸로 돈 버나 봐. 그러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실내라면은 뭐 항상 끌 자신이 있고, 여름엔 뭐 우통 벗고 뭐 반스만 입고 뭐 이라든지. 중국 스타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아, 하여튼 현대 세계 타워 아주 상당히 고향이 온 듯한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아늑함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요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건 뭐예요? 아, 그게 이제 김진애 박사님한테 옛날에, 네, 한번 물어봤어요. 네. 한번 모셨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요게 한때 유행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가생이의 이제 방들이 있고 가운데 뻥 뚫려서 어느 19층에서 밑을 보니까 무섭죠. 무서워요. 아찔하죠. 근데 이게 건물을 두 개를 나란히 지어놓고, 네, 묶은 거잖아요. 네. 가운데가 뻥 뚫어지게. 네. 그렇게 지어놓으면 건물이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예, 한때 그거를 굉장히 선호해서 유행했었대요. 예, 그런데 지금은 때는, 지금은 뭐 그렇진 않고. 아, 올드 스타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 할렘가라고. 아,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다만 무너질 걱정만 안 한다면 참 좋은 건물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지난주에 또 우리 김프로가 대박 또 적중을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MB가 소환된다. 그렇죠. 당신 검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그 내막을, 아, 잘 알고 있어요? 아, 뭐 내막이라 그러긴 뭐하고, 이게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갖춰야 될 뭐 예우, 그리고 지난 정권 같지 않거든요.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은 사실 뭐 예우, 품격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굉장히 비열하고, 예, 굉장히 못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막 겉으로 얘기하는 명분 이런 거는 다 사실 뻥이고, 속으로 비열하게 막 사람들을 표적해가지고 수사하고, 그렇죠, 이런 게 많았잖아요.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이래놓고는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 집요하게 공작버렸고요. 네. MB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이 MB니까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은 대로 돌려준 듯한. 아, 그래서 아주 속이 다 개운해요. 근데, 예, 이제 개인적인 성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절제하잖아요. 예. 그리고 속으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공분을 하더라도, 예, 겉으로 그걸 마구잡이로 막 표현하거나 그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예, MB한테 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 장면만 봐도, 예, 그게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을 유치한 게 이제 MB 정부 때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올림픽을 직전에 두고 만약에 불렀을 경우에 굉장히 욕보이는 뭐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검찰하고 뭐 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날짜를 잡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걸 완전히 끊었다고 얘기들을 하니까, 예, 물론 이제 분위기 감지 정도는 서로 되겠지만 그걸 지시하고 지시받고 하는 형태는 아닐 텐데, 그래도 검찰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아, 이건 맞지 않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MB가 콜록콜록 그 기자회견 때, 네. 뭐 기자회견은 뭐 말이 기자회견이지 뭐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 발표하는 골목 성명 같은 그런 성명을 냈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했단 말이죠. 네. 이 작전이 주요한 면도 있었네요. 작전이라고 보긴 그런데 뭐 그때부터 이미 수사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은 검찰이 급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자료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뭐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 해주고 해달라는 예. 대로 해주고 예. 뭐 이러고 부를 거라서. 그럼 이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네. 지금 올림픽이고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고 뭐고 간에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내일이라도 MB 불러서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뭐 바트기는 하겠지만 영포빌딩에서 이제 발견된 문건들이 있었잖아요. 노다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변수들이 없다면 1, 2주 상간에 불러도 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 모았다. 이제 수집했다. 뭐 제가 이제 내부 사정을 정확히 할 수는 없으니까. 잘 알면서 그래. 아니 정확히 할 수 없어. 그렇게 위선을 떨어. 정확히 할 수 없으니까 네. 분위기로 보면 검찰이 아쉬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뭐 충분한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번 주간에 우리 법 쪽에 사법부 쪽에 소식들 한번 쫙 한번 훑어볼 텐데 아무래도 MB 얘기. 그렇죠. 영포빌딩에서 이제 발견된 문건들 네. 바로 해명했잖아요. 아 실수로 거기에 갔다 놓은 것 같다. 빨리 옮겨달라. 이따 웃어줘야 돼. 야, 그런 해명은 또 처음 듣네. 아, 다급했던 거야. 아. 존나게 다급했던 거야. 그렇지. 아니다. 뭐 이렇게 하기는 너무 딱 걸려가지고. 그렇지. 실수로 거기다가 왜 갖다 놔? 영포빌딩 지하에다가. 아, 그래요. 다스베이다 녹화할 때. 네. 그 음모론자 김어준조차도 이제 의심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보관해 놨다가는 나중에 두고두고 후환이 될지도 모를 텐데 왜 그걸 창고에 갖다 놨을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제3의 장소, 제4의 장소도 아니고 바로 지소유 건물 지하에다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거기가 뭐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도 거기에다가 문서를 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서를 어딘가 갖다 놓고 관리를 하려면 신복 중에 신복이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보자 그러면 다른 곳을 하나 사다가 그것만을 관리할 사람을 두고 관리를 하는 건 사실 위험 부담이 크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MB가 돈에 민감하신 분이라 그렇게 별도의 공간에 놓고 관리비가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관리비 아까워서 그거 어떡할 거야. 네. 그러니까 겸사겸사 관리비도 안 내고 근데 그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리비도 안 내고 제일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꽃 하나 이렇게 모르게 딱 막아가지고 막아놓으면 아 싸게 먹히겠다 네. 라고 생각한 MB의 요 지갑 계산 요게 빚어낸 참사가 아닌가. 아 갑자기 옛날 낙곰수 만들 때가 생각이 납니다. 네. 이거 뭐 비유한데요. 낙곰수를 한참 하다가 막 뭐 정말 예견치도 못했던 큰 사랑을 받고 정치권에서조차도 주목받는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MB의 관심과 탄압의 대상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김어준 총수가 야, 너 저기 노트북 그리고 외장하드 다 있냐? 그래서, 있죠. 낙곰수 제작했던 그 용도 그거 저 갖고 와라. 내가 좋은데 찾기 힘든데 복원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노트북을 바꿔가지고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두 주인가 3주 지나서 야 그거 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걸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아 받자마자 불태워버린 거야. 아 진짜요? 왜 그런가 봤는데 온갖 출연자들이 다 나오고 온갖 증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정선돼서 편집돼가지고 결국 팟캐스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원본에 말 못할 그런 증언들이 다 있단 말이지. 이거 요거 또 압수수색 당하면은 그렇죠. 그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잖아요. 뭐 나는 사실 녹음한 거 중에 하나도 뭐 진실에 어긋남이 있다거나 책임 못 질 것들만 다 도려냈지. 근데 책임 못 질 것들도 얼마든지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가서 불태워버린 것 같아요. 백업은 네. 안 해두셨어요? 아니 백업한 게 이제 외장하던데 그것까지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네, 그런 일화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 김어준의 보안의식은 아니 뭐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굉장히 비열한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아까운 노트북 거기 그래서 막 근데 뭐라고 그랬어 나중에 그랬더니 야 너 거기 저
다운받았다 지운 야동 나오면 어떡할 거니? 천하의 변태로 만들 방법이 수만 가지라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저는 야동은 안 본다. No. 예. 성인 영화만 본다. 농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아무튼 MB가 단돈 몇 푼, 푼돈 가지고 발발 떠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비 아끼려고 그랬다라는 것에 500원을 걸어보고 네. 그래서 결국 아, 관리비 아끼려고? 어, 그렇잖아요. 관리비가 들어요. 큰 돈이 드는 게 아닌데 창고 하나 빌려야죠. 네. 그리고 거기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한 2,300 이상은 들 거 아닙니까? 아, 2,300. 아유, 2,300이 아끼려고. 큰 사람이지. 네. 뭐 몇백억 몇천 원씩 벌어도. 하긴 지금 자기 명주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 어? 김경준으로부터 돌려받은 140억.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인생이 날아가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막 몇천 원씩 막 회사가 커져가지고 벌었으면 네.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 결국 그게 발목을 잡은 거예요. 예, 그 작은 돈에 대한 집착. 그쵸. 그게 오늘 MB를 사지로 몰았다. 지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싹 다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야. 이유가 뭐예요? 전두환은 뭐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전두환은 그래도 목숨을 버리겠다고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래도 끈끈하게 인간적으로라도 뭔가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네 일로 와 이러더니 이제 봉투에서 딱 꺼내면 어기 들어있어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런 걸로 마음을 사가지고 인간적인 교감을 해서 뭐 충성하는 모양새가 된 건데 MB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항상 이익의 관점에서 조그만한 푼돈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날려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참. 결국은 그게 발목을 잡았다고 보고 소탐대실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발견된 문건들은 의미가 있는 게 다스 수사가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이잖아요 예. 하나는 140억 원을 돌려받는데 청와대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예. 부당하게 개입했느냐를 수사가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 예예. 동부지검에서는 다스가 만든 120억 횡령 그게 횡령 탈세한 거를 도대체 예. 누가 지시를 한 거냐 실소유주가 이제 지시를 했을 거니까 예예. 그렇게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발견된 문건이 굉장히 자세한 다스에 대한 내용을 꽤 오랫동안 보고한 내용들이 무더기로 지금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예예. 근데 그 영포 빌딩에 가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청와대가 이렇게 보고를 받을 일이 뭐가 있으며 예.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아니라고 여태까지는 부인을 해왔는데 지금 두 갈래로 진행 중인 수사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청와대가 면밀히 보고를 받고 지시해서 140억 원을 챙겨온 것도 거기에 보면 상당 부분 드러날 테고 그리고 다스가 조성한 120억 그리고 뭐 그 이상의 돈을 누가 지시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했는가도 이제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 네. 뭐 이제 막판에 그냥 거의 도장 찍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빼박이 됐다. 아, 그렇죠. 아하,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해명하려고 그래도 해명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지 이거의 증거자료로만 쓰일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혐의들이 이제 추가로 막 진행되는 거죠. 아이고. 대통령 기록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도 뭐 사초 뭐가 어쩌니 하면서 굉장히 막 시끄럽게 털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갖다 놨으며 누가 지시했으며 이걸 보고받았고 알았느냐 그러면 MB한테 이제 다른 혐의가 하나 추가되는 거라서 아무튼 굉장히 난감한 처질 겁니다. 지금. MB가 밀항할 수도 있을까요? 밀항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워서 안 한다. 아,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서 어? 돈을 아끼더라도. 그렇지는 않고 이제 하려고는 할 수는 있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깎으려다가 실갱이를 벌이다가 반딩으로. 그 이제 선장이 아. 화가 나가지고 안 태워. 그리고 네. 이제 가버릴 가능성이 크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요. 이건 다스 문제는 이제 빼박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제 불을 날. 택일만 하고 있다.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마무리로 막 하고 있을 텐데 수사는 여전히 생물이기 때문에 예. 뭐가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MB가 지금 행사할 방어권이 없는데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글쎄요. 뭐 변호사 사가지고 하기는 할 텐데 궁색할 겁니다. 진술 거부하거나 네. 뭐 이제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거밖에 없죠. 올라와서 정치 보복이고 전 정권 탄압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 법정에 가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검찰은 당연히 거기에 대비할 것이고요. 아 그럼요. 예. 네.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 계속하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필요한 조서에 남겨놔야 되니까. 그렇지. 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영장 청구를 할 텐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술이나 증거가 모두가 촘촘하게 잘 들어맞는데 진술을 거부한다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혐의가 워낙 많고 네. 중한 것도 많고 지금 관련된 진술과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르는데 신중하게 부를 테지만 그 뒤에 진행들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을까. 아 구속으로. 네. 어 불구속될 가능성은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냥 없다라고 하면 될 텐데 뭐 적다라는. 아니, 빠져나올 거면 만들어놔야지. 아 없다라고 하고 그 올인하면 아, 그런 게 얼마나 청취자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아 이게 제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파의 자녀물 빠지지 않은 물. 김프로가 한 자릿수 순위에 잘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네. 신중하지 않고 과감하게 네. 아. 자기 몸을 던지면서 올인을 할 수 있는 이런 태도. 이게 바로 청취자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하여튼 그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네. 다스베이다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법령을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했는데 그 개별 사건 아닙니까? 네. 개별 사건으로 해서 무기징역만 10건. 그렇죠. 네. 감경 사유 전혀 없고 네. 도리어 그 가중처벌 사유만 있는 거야. 아 그럼요. 네. 무기징역 10번이면 앞으로 9번 다시 태어나서 야. 계속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또 이정열 판사도 그랬고요. 사법부가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봐주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래도 한 20년형은 넘지 않겠는가 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올해 77, 네. MB. 저희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25년형 받았다고 치면은 100살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가석방이 되거나 뭐 저기를 받아도 아, 하여튼 좀 오래 계신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MB를 얼마나 수감하느냐가 아니라 그 가진 재산을 얼마나 몰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거는 사실 약간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네.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 뉴스를 많이 본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재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그렇게 끝까지 막 주지는 않는 면이 있어가지고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 과거 전직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하려고 애쓴 분은 박근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전두환. 네. 철천지 원수 전두환. 그러니까 저는 차후에 문재인 대통령이야 뭐 법과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지만 복수심이 장착된 그래서 법과 원칙을 따라서 하되 복수심을 장착한 그런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아주 볼만하지 않겠는가. 아주 뭐 깔끔하게 이명박을 거리로 나앉게 하는 얼마나 좋아요. 네. 이 역사의 큰 교훈이라고. 아, 근데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정해지는 대로 하는 게.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이제 무기징역 10번이라니까. 아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지. 사법부가 왜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해야 돼? 어? 왜 깎아? 지가 네. 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 건 때문에 법원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들었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주장하던 게 아, 우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그냥 봉합된 상태지 이게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이거를 검찰에 넘겨서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다 들쑤셔서 압수수색하고 증거 까고 어쩌고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거를 이제 법원이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원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법원이 이걸 해가지고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적당히 뭉개고 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사람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더 앞서 나가가지고 하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지금 재판을 받는 박근혜, 이명박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한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네. 2월에 법원 인사가 있으면은 네. 영장 판사 교체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정기 인사니까 1년에 한 번씩 다 바뀌거든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영장 판사 세우지 않겠습니까? 뭐 전과는 좀 궤적이 다르겠죠. 네.
지난번 그 세 명은 어떻게 우병우 라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 우병우 라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저는 뭐 법원 내부에 우병우 라인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제가 전에도 아니, 말씀드렸지만 양승태 우병우 라인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인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쪽이 연배가 더 많으니까 네. 뭐 라인이라고 분류하긴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우병우와 양승태가 서로 각자 주고받을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우병우하고 그 상고법원을 두고 두 사람이 이제 이쪽에서는 원세훈 재판을 비롯한 정권에 불리할 재판들을 가지고 쥐고 있고 법원에서는 이제 어쨌든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을 가지고 둘이서 이제 적당하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교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씨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데 정말 둘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양승태 구속될까? 글쎄 그거는 뭐 조금 다른 문제니까 야, 구속해야지 그 새끼를 구속 안 시키면은 씨발 이 나라가 이게 뭐야 이게 명확한 증거가 어쨌든 나와야 될 테니 네. 그거는 제가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가 구속해봐 줘. 아, 제가 한번 하는 건가요? 아 그렇지. 난 당신부터 구속하고 싶다. 아름다운 구속이 될 거야.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사법부에 뭐 우병우 라인이 뭐 네.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고 구명하기보다는 우병우와 양승태가 둘이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드러날까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양승태 라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병우와 관련된 예. 모든 이런 것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됐던 이유가 우병우가 까져서 우병우가 작심하고 불기 시작하면 법원 내부에 치부가 많이 드러날 수 있어서 그러는 것 같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뭐 거기에 뭐 진보적인 판사들 앉으란 얘기가 아니라 네. 오염된 판사들은 요즘 영장전담부에서 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약간 그 사법부 전반적인 좀 숙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도 영장은 그러니까 올해 인사난 이후의 영장 집행은 지금하고는 굉장히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MB의 구속영장은 새 영장 전담이 하겠네요. 그러겠죠. 3월에 소환이 되면 이제 새로 뭐 구성된 그런 이유로 3월에 소환하려고 했던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고려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야 이런 것도 있네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명박 얘기 뭐 또 있습니까? 뭐 대북 공작금 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찰해가지고 대북 공작금 한 10억 정도 빼가지고 썼는데 꽉 나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만 확인하고. 그 중에서 세세하게 또 뭐 국세청 이현동 예전 국세청장한테 1억도 찔러주고. 그 MB의 처남 김재정하고 뭐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더만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다 그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네. 그리고 뭐 원세훈 저 스위트룸 빌리는데도 돈 쓰고 뭐 하여튼 많이 해드셨어요. 네. 네. 뭐 그런 게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활비 관련해도 수사가 이제 두 갈래로 진행이 될 건데 MB가 이 대북 공작금 빼가지고 사찰한 거를 보고받았느냐 어쨌든 최고 결정권자니까 그거를 보고받고 지시하고 했느냐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돈 뭐 여러모로 국정원에서 빼돌린 돈을 받았느냐 그걸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럼 이제 그건 뇌물 혐의가 되니까 그렇지. 그것도 이제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고 뭐 하여튼 가면 갈수록 계속 이제 중한 혐의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원세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주에 동아일보의 한 칼럼에 실린 내용을 보니까 원세훈하고 원세훈 부인이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그 개의 관을 오동나무관으로 안 했다고 야. 그 국정원 직원이 좌천됐대요. 이런 족 같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국정원장을 할 수 있는지 참. 그러니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자의 자리에 리더십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품격이 어느 정도냐 성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이후에 해도 국가적인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 것으로 모두 짐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올림픽 이후에 소환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복수심에 불타는 박근혜 같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박근혜의 정적이 지금 수사 대상이다. 그러면 아 이거 우리 VIP는 못 기다린다. 기다렸다가는 괜히 우리 모가지만 날아간다. 그러면 국가의 품격이고 자시고 무조건 부르는 거죠. 그럼 막 올림픽이 엉망진창이 되고 올림픽 기간 내내 막 구속이 되고 어쩌고 뭐 이런 게 나오든 말든 간에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 미리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국가의 리더십은 성정이 갖춰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정말 다 전방위를 해먹은 거기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으면 아마 올림픽에 초청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운동장에서 체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엉망평창으로 만들어놓는 네. 네.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여튼, 들었는데 네. 기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MB가 근데 사실 진짜 한 달 동안 밖에 있으면요. 그거 밖에 있는다고 밖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 뭐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차라리 감옥 들어간 게 마음이라도 편하지. 예. 하여튼 뭐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심정으로 예. 한 달을 보내지 않겠나 예.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콜록콜록하는데 왜 그 추운 평창 경기장에 초청을 하셨는지. 아, 참 우리 대통령께서 마음도 넓으셔라.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MB가 이제 곧 이제 감옥에 갈 것 같고 가기 전에 뭐 대형 이벤트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우리 저 다스베이다에서 아, 보내드리는 방송. 어, 그럼요. 네. 환송 대축제를 한번 벌여야죠. 그리고 또 구속되는 날에는 떡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전국의 방앗간들 대박 날 겁니다. 아, 저도 정말 떡을 맞춰가지고 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헌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쥐의 몸이다. 쥐를 지나봐라. 네. 쥐포도 나눠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봅시다. 네,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현직 여검사가 아이고 네, 세상에 뭐 하여튼 자기가 힘들었던 일을 밝혀가지고 그게 또 이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안태근 최교일 예 안태근은 이제 우병우 라인 우병우하고 1000번 통화를 했던 네 지난번에 뭐 돈봉투 사건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예.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내부적으로만 징계를 받고 처벌을 면하는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됐었거든요. 면직된 거지. 네. 잘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기만 했죠. 원래대로 네. 치면 이제 처벌을 받아가지고 형을 살거나 이럴 수 있는 일인데. 그래야지. 근데 이제 그거는 적당하게 이제 해준 건데 네. 그 이후에 뭐 행보들이 다 드러나면서 또 어디 가서 이제 뭐 간증도 하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됐죠. 대한예수 교장노회, 온누리교회, 네. 이재훈 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해명을 교회에서 했더라고요. 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거를 다 알아볼 수가 없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요. 정색하죠. 그 이재원 목사가 안태근 간증 끝난 다음에 안태근이가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마지막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의 품에 안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건. 내막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부도덕한 게 될 거고 모르고 했다 그러면 뉴스도 그렇게 보지 않고 둔감하게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좀 여러모로 좀 씁쓸하죠. 오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시잖아, 교인이잖아. 네. 그 교회는 워낙에 또 이 고관대작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태근을 몰라? 몰랐을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내막을 몰랐을 수는 있죠. 아니, 보도에 보면. 다 나왔어. 그때가 10월이고 8월에 잘렸거든? 그렇죠. 근데 뉴스를 안 볼 수도 있지. 뉴스를 안 볼 수도 있나? 뉴스를 안 볼 수도 있지. 할 말이 없네. 뉴스를 안 볼 수도 있다고 봐야 돼. 아니 안택은 딱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쫙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시사에 그냥 둔감하고 시사 뉴스를 잘 팔로우하는 것이 약간 뭐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뉴스를 전혀 모르고 둔감하게 지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하여간 저는 그건 뭐 믿지 않고요. 그건 뭐 몰랐을 리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안 좋겠어. 목사님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아, 그거는 좋겠죠. 예. 네. 또, 이 대형교회를 왜 나가는가. 뭐, 이게 꼭 안태근의 사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변호사 개업할 거 아니에요. 네. 변호사 개업하면은, 누구를 상대로 영업합니까? 뭐, 무료 변론하고, 뭐, 인권 변론, 그런 거 할 안태근은 아니잖아요. 고관대작들, 법조 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고관대작들에게 영업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 교회 세례교인이, 그 상당한 베니핏이 될 수 있거든요. 베니핏이 맞나? 맞죠. 네. 메리트라는 말이 맞나? 뭐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굿이군. 굿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안태근이 이 교회에서 세례교인으로 등록하면서 그러면서 변호사 활동한다. 아 먹어주는 면이 있지. 그렇죠.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 봐 뉴스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뉴스를 알았겠죠. 그렇게 이제 큰 일도 있었고 예. 뭐 하여튼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알았을 건데 그러면 이제 매우 부도덕하다고 봐야 되고 설사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는 게
그렇게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하면 되나요? 그거는 둘 다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 내놓은 해명이 굉장히 좀 궁색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성추행 이런 것들을 몰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네. 그러나 적어도 면직당한 상태였습니다. 술자리에서 부당한 돈봉투 돌리다가 논란이 됐고 그 이전에 우병우 라인이었고 국회에서 오만방자하게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농담 따먹기로 답변하고 이런 인간을 몰랐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겁니다. 네. 예. 뭐 하여튼 적절하지는 않았다. 예.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뭐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임은정 검사가 검찰에서는 굉장한 이제 뭐 주요 타겟 하지만 너무 많이 알려진 일종의 셀럽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초를 겪으면서도 계속 본인이 버텨왔거든요. 나가고 싶었던 순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지만 그냥 패친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글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고뇌가 깊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뭐 무죄를 구형할 때도 그랬고 이번 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본인이 그냥 물러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꿋꿋이 버텼는데 뭐 하여튼 꿋꿋이 버티면서 이렇게 싸워온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약간 다르게 좀 볼 부분도 있다 싶은 게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이게 지금 굉장한 문제인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돼지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 벌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검찰한테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냐 마냐를 검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기소 편의주의예요. 예. 반드시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가 아니고 판단해가지고 기소 유예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본인들의 재량권이 넓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롯이 다 검찰한테만 있고 거기다가 수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검사한테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권력이 다 모여있는 조직 검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정을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라서 자정이 된다는 건 일단 계급이 없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계급이 견고하면은 어떻게 자정을 해요. 높은 분이 저지른 범죄는 뭐 찍소리도 못할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 조직에서 자정한다는 말은 이건 마치 김프로가 김용민이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밥을 얼마나 먹어야 돼? 하여간.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을 다 검찰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곪아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라든지 꼭 그게 이름이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뭐 수사를 진행하거나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다른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다면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비단 그냥 뭐 성폭력의 문제만이 아니고 뭐 이제 돈이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조직 내부에서 어차피 수사를 진행하면 그 수사가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거는 우리가 하는데 그리고 그거를 법원에 가가지고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우리인데 우리 내부의 문제는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겠죠. 그 검사가 동료 검사의 범죄를 끝까지 추궁을 해서 처벌하게끔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조직 내부의 동의 또 국민적 관심 이런 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예. 왜냐하면 그냥 마취 없이 칼 들고 오른손 들고 왼손 잘라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죠. 자르는 사람도 있겠죠, 있기야. 아주 뭐 결의에 찬 몇몇. 근데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본인 수술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적으로 한 사람의 양심 뭐 이런 것만 믿고 맡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볼 거는 검찰이 어쨌든 면이 많이 구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른 얘기하고 뭐 이러기가 조금 이제 공색해졌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수사권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들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행해 나가기가 오히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결국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참 검사님조차도 내부의 그런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나라 검찰도 그러한데 다른 곳은 어떨까? 네. 아, 이거 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남성 검찰청, 여성 검찰청 이렇게 나누는 건 어떨지 하는 생각도. 근데 뭐 검찰의 바운더리에 묶여 있으면 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떨까요? 남성도 여성도로 나눠서 여성들은 여성들끼리만 살고 아. 남성은 남성들끼리만 살고. 아 죄송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새벽 방송을 오래 하더니 재미도 없고 감동도 예, 없고 지금. 밥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 그렇게 못 삽니다. 예. 자 그래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이를 예, 방해했던 예, 내용이 속속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건 뭐 그냥 심증으로 누구나 다 그랬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네. 그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윤선 이병기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뭐 그냥 모른다고 하고 지나가곤 있습니다만 지금 문건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하여튼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도 방해하고 뭐 이랬던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방해하기 이전에는 그 선체 조사는 해줄 테니까 네. 7시간 조사는 하지 말아달라 이러면서 빠터를 치려고 했던 거. 아,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야, 진짜 그럼 7시간의 비밀에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한 나라의 수장인데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실시간으로 수장되는 거를 사람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혼자 어디 가서 뭐를 했길래 지금 이랬냐. 이건 당연히 그냥 본인이 그때 당시에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와도 모자랄 일인데. 그렇지. 아닌 아, 그 사건의 경우는 그 사건 났다고 대통령이 이제 그만둔다기보다는 구조의 총체적 실패.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뭐 대통령으로서의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300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그럼요. 수장시킨 거 아니겠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오전 9시부터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뉴스에 생중계가 될 정도면 그럼 뭐 저거는 금방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건데 아니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면서 부명적고 입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 발견을 못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면 전체가 문을 닫아야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만간 고위 침몰설과 관련한 새로운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또 뭐 어마어마한 또 음모론이다, 뭐 또 루머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뭐 그래놓고 이게 루머라고 판단되면 루머인 거고 설득력이 있다면은 더 파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엉망으로. 수사 아닌 조사도 아니고 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망가뜨려 버렸던 게 드러났으니까 예. 이제라도 늦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예. 사고의 원인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예. 그때 당시에 자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뭐 했는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책임도 묻는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세월호 초기에 나왔던 여러 풍문 중에 저는 그 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초기에 나왔던 영상들 보도들 중에 나중에 은폐되고 완전히 묵살돼버린 그런 팩트들이 있거든요. 그 팩트들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서초동에 이제 있을 때였는데 파견으로 뭐 동거차도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SBS 취재 인력들이 그냥 그때는 전부 다 전부 다 세월호 붙어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세월호 뉴스만 했으니까 파견을 가서 했다가 이제 다시 저는 이제 원복을 하는 바람에 네. 그 뒤에 계속 팔로우업을 못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조금 뭐 들여다보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뭐 이명박의 이야기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명박 박근혜 이 9년 동안에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 자들이 지금 야당이랍시고 활개치고 다니고 어? 뭐 또 한 명은 감옥 밖에 있으면서 뭐 정치보복이라고 이지랄을 떨고 있고 아 요즘에 촛불혁명이 그 무혈 완전히 그 민초들에 의한 비폭력 시민혁명이라고 하지만 그 한계를 역력하게 느낍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은 사실 새로울 게 없어요. MB 정부 내내 주장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빨갱이 딱지 붙이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그 유사한 정도의 그런 수법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예전 이제 9년 동안에 있었던 택도 아닌 사건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운로드 수가 택도 없이 안 나온다. 안 나와 잘. 많이 좀 들어주세요.
이번 달에는 민간인 사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걸 만들면서 제가 찾아보면서 보니까 네. 예전에 말도 안 되는 그 이영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MB 사직동 팀의 뭐 행동대장격인. 존나 소리치고 다니는 인간. 그렇죠. 네. 네. 말도 안 되는 그 뭐 하여튼 조직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나와가지고 사건을 덮으려고 막 주장했던 내용을 지금 들으니까 어, 기가 다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워딩이 지금 MB가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정치 보복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음모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얘기하는데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쪽에서 그냥 사용하는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수법이라 하여튼 좀 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치판의 그 레토릭 중에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는 말은요. 일반 시장판에서는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논란의 블랙홀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너 나이 몇 살이야? 네. 민증가 이거.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 사건 김프로쇼 네. 많이 들어주세요. 예예. 예. 어,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제 진실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데 아, 7시간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 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아니,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그 CCTV가 얼마고 보는 눈이 몇이었는데 이 아직까지도 이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의지가 없어서 그랬죠. 뭐 의지가 있으면 뭐 곧 예. 조만간 드러나지 않겠나 예, 생각이 들어요. 아, 전 정말 이 나쁜 사람들을 뭐 사형을 언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서 지난 9년의 이런 나쁜 역사들은 그 법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예, 한다면은 어떨까? 네. 그 거기서 또 의법 처리 이명박이한테 무기가 이제 최대 50년형까지 칠 수 있다면서요? 50년형이 사실상 이제 무기형이기도 하고 50년 곱하기 10번이라고 하니까 500년형을 선고하는 이명박이한테. 조선왕조만큼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뭐 그런 정도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면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 장난은 뭐 이제 완전히 근절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우병우의 존재를 최초로 모든 매체를 통틀어 첫 번째로 제기했던 인물이 바로 김프로입니다. 그런가요? 네. 자, 우병우 관련한 소식 뭐가 있습니까? 어, 이제 징역 8년을 구형했거든요, 검찰이. 예, 예, 예. 선고는 참 묘하게도 예. 예, 설 연휴 하루 전날, 아, 2월 14일 날 예. 선고가 있어요. 설마 무죄가 나오진 않겠죠? 아, 그러진 않겠죠. 본인이 예. 그거 이제 무죄 주장하다가 예. 그거 이제 좀 면이 받치는지 예. 얘기한 게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8년은 지나치다. 좀 깎아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네, 최고위원회에서 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살 생각은 있는데 8년은 너무 하지 않냐. 직권남용으로 8년이 사실은 흔하게 구형되는 건 아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직권남용인데. 네.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이라는 혐의 자체가 빈번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돈과 관련된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많지 않은데 지금 국가적으로 워낙 너무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의 핵심에 사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일탈을 하거나 정권이 전체적으로 잘못 갈 때 법리로는 가장 최측근에서 이제 보좌를 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안 들으면 던지고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 보좌를 잘 못한 것이고, 슬쩍슬쩍 뭐 합법을 가장해가지고 도와주고, 오히려 그렇게 뭐 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유난유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죄를 엄하게 물어야 된다라는 검찰의 의중이 담긴 것 같고, 그래서 뭐 징역 8년이 다 그대로 선고가 되지는 않더라도 매우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석수 불법 사찰이나 뭐 문화계약계 블랙리스트 이런 거는 별도로 또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30일에 이제 따로 이제 첫 재판이 시작돼서 요거와 별개로 이제 어쨌든 진행되는 거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뭐 늦기는 했습니다만 법원이 최근에 드러난 블랙리스트 건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법원이 최대한 이렇게 부드럽게 해준 면이 있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좀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병우가 뇌물 혐의는 없죠? 지금은 네, 뇌물 혐의는 없죠. 그 유사한 의혹을 받은 일은 없었습니까? 그분이 워낙 이제 법을 잘 알기도 하고 집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누구한테 받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을 개인적으로 했다 그래요. 돈은 나도 많다.
돈은 많은 더 많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2,300만 원 아끼려다가 지금 이제 큰일 나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팟캐스트가 업어키운 미궁 대장사랑입니다. 올 설날은 유독 기대되는 설날입니다. 늦어도 설날까지는 그분께서 504호에 꼭 입장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미궁 대장사랑에서 2만원만 구매하셔도 총 4천개의 선물을 쏴드립니다. 그분께 반드시 빅동의 추억을 헌정하겠다는 순결한 집념. 설날 504호 4천개 헌정 프로젝트 지금 미궁 대장사랑에서 확인해 주세요. 활력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생생함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 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문의 전화 1688-5807 1688-5807. 에비의 40년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기획관이 요즘 술술 불고 있습니다. MB 측의 면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국정원에서 받은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수석실 등에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올 때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씨의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입을 열기 시작함에 따라 장관과 수석 외에 이명박 씨가 사적인 용도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이명박 씨의 지시로 특수활동비의 상납과 진행이 이루어진 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S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자택에서 다스 관련 문건이 무더기로 담겨있는 USB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MBC 보도에 따르면 BBK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2월 김진 다스 총괄 부사장과 이상은 다스 회장의 측근 김종백 씨가 경주외환은행의 이상은 회장 개인 계좌에서 100억 원을 한 장짜리 수표로 인출했습니다. 이 돈은 도곡동 땅을 포스코에 매각한 뒤 고 김재정 회장과 이상은 회장이 100억씩 나눠서 보관해오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는 계좌 주인인 이상은 회장이 아닌 이명박 씨의 자금관리인인 이영배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의 것이냐 명확해지고 있죠? 도곡동 땅의 주인, 다스의 주인이 사실상 확인된 만큼 BBK 주인이 누구인지도 곧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편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 김종백 씨가 120억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도 그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격리 여직원 조모 씨가 검찰 가서 진실을 다 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혼자 뒤집어 쓸 이유가 없지요. 남편 자식이 있는데 말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JM 시절, 당선인 시절에는 처벌을 안 받았어요. 지금 그거에 대한 120억도 공소시효가 뭐 지금 언론에 나오면 2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아직 2월 21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계속 받았다고 우기면 바로 그 실형이 뭐 언론에 나오면 8년 이상 뭐 20년 이상이라 그러는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곧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두세 번 들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참고인 조사 가면 이 여직원 뭐 본인이 지금 이 총대를 메고 그 감당은 힘들어졌어요. 지금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이건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사실대로 말하고 올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편 이명박 씨 지난 주간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특유의 자신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대신 당황함, 긴장감이 가득하던데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앞에 둔 이명박 씨의 말 들어보시죠. 그래, 뭐 대통령께서 네네. 진정한 그 말씀으로 초대를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화합을 하고 국회를 높일 수 있는 고기회잖아요.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야 된다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조절 받았으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대통령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씨, 지난 주간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야 할 대통령 기록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영포빌딩 지하에 숨겨둔 사실이 발각됐지요. 집권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원본도 아니고 사본을 가져갔음에도 지랄 발광했었지요. 이와 관련한 김용민 파일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련법. 참여정부는 정권 종료 직전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2008년 백원우 민주당 당시 의원.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전직 대통령들이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기록물들을 거의 대부분 파기하고 있는 현상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호할 테니 대통령께서 기록물들을 파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의 재임 시절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봉하마을에 갔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록물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며 열람권을 보장해주면 이 사본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 기록물이긴 하지만 돌려줄 테니 전직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열람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노 전 대통령. 열람권을 가진 대통령이 집에서 컴퓨터로 열람하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당시 국가기록원은 난색을 표했다고. 어디 눈치가 시기 살피는 모양 같아요. 말을 잘 못해요.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공격에 매진. 이동관 그리고 차명진 대변인. 다른 어떤 해명에 앞서 불법 반출한 국가기록물을 반환함으로써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한 국가를 운영했던 지도자께서 재임 시 기록이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혹시나 재임 시절 기록 중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닌지요? 결국 사본이지만 돌려주기로 했는데 국가기록원은 끝까지 고발하겠다는 입장.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알고도 고발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말로 검찰 고발 방침은 아직 유효함을 내비쳤습니다. 추후 청와대에서 시킨 고발로 확인. 지난 1월 국가기록원. 알고 보니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고발장 초안과 증거자료를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발을 주도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기록물은 어땠을까?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서류가 사실상 없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텅텅 비었고 일반 문서도 몇 장 수준이었다며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보도들. 검찰이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했더니 다스 관련 자료 외에 일부 대통령 기록물도 압수물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검찰에 대통령 기록물을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다며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자료들이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의 근거였건만 노무현을 꾸짖던 그 잣대가 왜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까? 혹시나 재임 시절 기록 중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닌지요? 이명박 소환은 시간 문제가 됐는데요. 한때 MB 측근 정두원 전 의원은 구속 여부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야 한다며 MB도 재임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을 반대했다는 상당히 이채로운 주장을 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MB께서 예. 구속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손으로 왜 피를 묻히냐 이런 얘기죠. 어차피 법원에서 내용을 들어보니 법원에서 당연히 유죄가 나올 텐데 그러면 법원에서 당연히 뭐 법정 구속이 되든지 할 텐데 뭘로고 내 손으로 피를 묻혀서 내가 역풍을 불러일으키냐 이런 판단으로 그 당시 이인규 이제 저기 부장 예, 예. 중수부장이죠. 거기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 그 구속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병우 이제 검사가 예. 그걸 이제 바둑바둑 우겼던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런 와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 MB는 이제 피해를 많이 받죠. 그러면은 MB는 구속 정도입니까? 아니 그 조사받으러 오는 것도 오시지 말게 해라. 조사야 피할 수 없죠. 그건 없어요. 아니요. 구속은 안 된다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떻게 조사를 이제 포토라인은 피할 수가 없고요. 구속 여부는 그러니까 저 좀 정치적인 판단을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명박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 형량을 감경사유 가중사유까지 다 따져봤는데 무기징역만 10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징역 25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법조평론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다스베이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무기징역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네. 저는 25년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20년 선이다. 예, 25년 길어 많아야 25년. 야, 근데 이명박 예. 나이가 77살인데 그 건강을 생각해 보면 좀 더 나와야 돼요. 그렇죠. 더 나와야 그러니까 한 거를 보면 그런데 네. 지금 박근혜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파면이 됐잖아요, 국민에게서. 그럼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이명박과 박근혜 중에 누가 더 나쁘겠습니까? 박근혜가 더 나쁘거든요. 일단 평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과연 무기징역이 나올 것인가도 또 약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가 무기징역이 안 나온다 설령 무기징역이 나온다 해도 그것보다 좀 떨어지는 MB한테 무기징역을 한다고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을 그렇구나. 것 같아요. 사법부 내에 이런 공식과 또는 뭐 형을 때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 생각하듯이 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김용민이가 만약 이런 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나옵니까? 무기징역 나오지 새끼야 너는. 교수형이야 교수형.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 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내 편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 어휘 3000, 초등 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 어휘 3000을 쳐보세요. 책 속에 우주가 녹아있다. 북 섹션. 책 표지가 이렇습니다. 진짜 선수는 따로 있었다. 집값부터 주식, 교육, 원전, 자원외교, 도시재생까지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최초의 사회경제학 보고서. 네,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감시 프로젝트 국가의 사기. 뭐 이름을 모르는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아, 우리 시대 대표적 사회학자 우석훈 박사를 모셨습니다. 우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사회학자는 아니고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자요? 너와 나의 사회학 이런 책을 내가지고. 사회과학. 아, 사회과학. 제 책은 경제학으로도 분류되기도 하고 사회과학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자팍 박사. 예, 대표적 경제학자인 우리 우석훈 박사님 모셨는데, 아니 박사님 예전에 그 한참 때는 거의 뭐 두 주에 한 번씩 책을 내셨는데 요즘엔 좀 뜸하신 것 같아요. 월간 우석훈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예예. 그때는 예. 책이 너무 자주 나와서 서평을 못 받으니까 두 권씩 묶어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아 예. 한 번에 두 권씩 나오다 요즘은 한 권씩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책 이번에 나온 국가의 사기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책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사실은 정말 적시타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MB의 그 사기, 국가라는 이름의 정부라는 이름의 사기, 이게 뭐 그야말로 물 밀듯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명박이라는 분은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뭐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자기가 뭐 하는지는 확실히 알았던 것 같으니까 네. 사기꾼을 가장 가깝다고 봐야겠죠. 자, 근데 이 사기꾼을 우리의 그 재산을 불려줄 것이라는 그런 환상으로 버무려서 국가 지도자로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 이렇게 사기가 쉽게 통하는 나라였던가 하는 자괴감. 이 자괴감에 많은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어요. 예, 지난 것들 좀 뒤져보니까요. 4대강이 22조 원이었잖아요. 예. 그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 22조 원은 그거는 진짜 사기에 비하면은 미니 사기극이 있더라고요. 자월외교 같은 경우는 이미 나간 돈만 35.8조 원이 나갔거든요. 예. 이미 이제 이것도 4대강보다 큰 건데 앞으로도 한 46조, 7조가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하다가 세우는 걸 싫어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안 세우면 앞으로도 4대강 2개 이상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야 4대강은 미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뭐 MB의 사기 술만 소개한 것은 아니죠? 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요. 어떤 거는 박정희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건 전두환 때 시작된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MB 때 시작된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정권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중간에 정권이 바뀌는데도 안 바뀌고 계속 오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것들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아, 결국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에서 지난 정부 대대로 이어져 오는 사기, 이거는 대를 끊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책을 내셨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본 정권이 바뀐 거는 특정한 누군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촛불집회 덕분에 바뀐 거거든요. 어느 누군가의 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좋은 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몇 가지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숙이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풀어야 우리가
국민소득 뭐 6만 불, 7만 불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풀어나가는 나라들이 사실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린 이건 습관이다라고 그냥 둔 나라들은 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은 사회적으로 이런 논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과거에 국가가 공공의 이름으로 해왔던 사기, 대대로 이어져 오는 대표적 사기 뭐가 있습니까? 제일 큰 게 분양제라고 할 수 있겠죠. 분양제. 아파트 분양제. 너무나 실생활 속에서 흔하고 가까운 것이어서 이게 무슨 사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파트 분양제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다음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예금 같은 거 들잖아요. 예.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아주 옛날에 일본에서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도 지금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분양제를 하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주택청약을 들려고 하는 게 이 출발이 박정희도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때도 전반부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71년 10월 7일인가 이때가 그 유신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난 해거든요. 예. 그날 이제 탱크가 막 들어가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해산시키고 나니까 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때 비상국무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끌었던 사람이 바로 김정필이었거든요. 예. 이거 유신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 비상국무회의가 250만 원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박정희 유신의 산물로 분양제라는 게 지금처럼 정착이 되고 예. 여기 주택청약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냥 건설사에서 집 지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분양은 누군가 도와준다는 느낌 아니에요. 나눠주고 이렇게 시혜를 베풀고. 자기 돈 주고 자기 집 살면서 이게 시혜 받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선분양, 후분양이니 그런 얘기들도 하고. 예.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자기가 물건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이거는 그냥 모델하우스 잠깐 보고 몇 층 몇 톤지도 모르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예. 분양이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구매, 판매 그런 거거든요. 주택이라는 거는. 판매인데 우리만 분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했고 국민의 의식 속에서 정착되게 됐던 구조적인 요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집을 싸게 해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식 집값보다 싸게 아파트를 파니까 그걸 산 사람들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돈을 벌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오고 서민한테 오는 거냐 그러면은 일부가 그걸 하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집이 간다고 해도요. 문제 풀리려면 60년 걸려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분양 같은 건 안 하고 오히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쪽으로 가지 아파트를 직접 짓거나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거나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한국의 주택 문제의 출발점이 분양계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좀 뒤로 빠져서 임대주택이라든가 기본 인프라 이런 쪽으로 가고 예. 집은 사실 좀 알아서 짓게 하고 시장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뭐 프랑스나 독일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좌파 정부들이 오래 있었거든요. 예. 민주당보다 훨씬 왼쪽에 있는 당들 노동당이나 이런 데들이 집권을 했는데 이런 분양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데 벌써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니까 안 한 거죠. 우리가 이제 터건 경제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쪽에 너무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맨 밑에 들어가면은 분양제라는 게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선분양, 후분양이 지금 이제 법률도 일부 올라갈 거 그렇거든요. 예, 예. 후분양제로 바꿔도 지금보다 나아지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거는 분양제 자체를 폐지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택청약 예금도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정부는 임대주택을 짓거나 그 관리하는 쪽으로 나가고 집 짓고 이런 거는 특혜 같은 거 다 없애고 그냥 일반으로 넘기는 게 사실은 길게 보면 나을 것 같아요. 건설업자들이 좋아할까요? 아, 물론 싫어하죠.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미분양 나와도 나중에 다시 해준다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좋으면 일본이 이걸 유지했겠죠. 그러니까 원래 했던 게 일본인데도 문제가 많아져서 결국은 없앤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책의 전체 내용을 다 여쭐 순 없겠지만은 국가의 사기 오늘 이 시간에 한 세 가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했고요. 그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개인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 다단계 판매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아, 다단계 판매?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사기 술 아닌가요? 민간 사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단계가 문제가 2000년대 초반에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불법 다단계와 합법 다단계를 구분을 했어요. 예. 그래서 불법 다단계는 나쁜 거다라고 이제 했고, 합법 다단계는 좋은 거냐. 합법이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단계 판매하면 몇 명쯤 되시는지 모르시죠? 모르죠. 경제활동 인구가 우리가 한 2,500에서 2,700만 명 되거든요. 예. 근데 MB 때 15% 정도 됐다가, 박근혜 때 경제활동 인구 30%까지 올라갔어요. 어, 진짜요? 근데 다단계가 그, 아메이도 합법에 속하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식적으로 한 뭐 800만 명 정도 되고, 예. 비공식까지 치면 1,0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도 사기로 봐야 됩니까? 다단계인데, 예. 그거 자체는 사기가 아닌데, 지금 법적으로는. 이게 MB 때보다 박근혜 때 확 늘어서 두 배가 된 거니까 적정한 수준의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아. 근데 왜 안 했나 보니까, 일부 경제 관료들이 고위직 말고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끝나고 가면은 이쪽 관리하는 단체에 직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 아, 일종의 그 경제 부처에 팜이라고 부르죠. 야구 같은 데서. 예, 예, 예. 팜 같은 거예요. 경제활동 이거 30%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나라가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예. 아, 이건 합법이니까 하고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매출액 규모가 4조가 넘어요. 근데 영화 시장이 1,000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시내 요지마다 극장이 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걸 다 합쳐서 한 2조 원 약간 넘거든요. 예. 다단계는 이게 4조 원이 넘어요. 이 다단계 매출액이라는 게 엄청난 무슨 생산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다단계 판매원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영화보다 두 배 크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방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메이는 뭐 그렇게 나쁘게 해볼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자체로는 뭐, 알아서 하는 기본적인 다단계 방식인데, 예. 이게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아, 규모가 너무 커서. 예. 그게, 그리고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뭘 만드는데 이게 들어갔다 그런 게 선투자인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리고 그거는 어디선가 다시, 이익으로 환수되게 있는데, 이거는 개인들이 그냥 돈을 낸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은 5%도 안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연봉이라고 할 정도 규모를 받는 사람들은 1% 미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나머지 99%인 사람들이 4조 원을 지출을 해서 한 1% 미만인 사람들, 그러니까 수익을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16,172명이라는 거예요. 2015년 기준으로. 예. 그러면 이게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이걸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거다라고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합법이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거든요. 예. 진짜 피눈물 나는 얘기죠. 공식적으로만 해도 800만 명이 어디선가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 제가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오랜만에 이제 생각나서 전화 거잖아요. 그러면 너 다단계 하니? 그렇게 물어본대요. 대뜸.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지금 대학생들이나 20대들이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해라. 그래서 사실은 뭐 비트코인에 빠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뭐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박사님 저기 88만 원 세대 저자시고 하신데, 그 뭐 청년 문제에 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근데 그 요즘에 뭐 비트코인 관련한 2030 세대와 정부와의 뭐 갈등 구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요. 예예예. 예, 예.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가 이게 화폐가 될 수는 없어요. 화폐는 발행 기관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 예, 그렇죠. 네, 그걸로 돌아올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화폐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러면 가능하죠. 이렇다면 지금에 있는 정부들이 다 없어지고 뭐 유엔처럼 그냥 하나의 정부로 통합됐는데 그 정부가 마침 암호화폐 중에 하나를 자기네 화폐로 정했다. 그러면 가능한데 실제로는 뭐 전시장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폐는 아니고 가장 비슷한 것들은 상품권에 좀 더 가까워요. 상품권도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상품권도 이렇게 소위 깡이라고 그러는데 할인해서 이렇게 돈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화폐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화폐 기능 하죠. 상품권들도.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암호화폐는 상품권이 되기가 어려운 게요. 상품권은 가치가 변동폭이 작아야 되거든요. 예, 예. 얼마면 얼마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안정적이다 해서 이게 화폐 같은 역할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했지만 암호화폐는 변동폭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좋지만 받아놨다 내일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죠. 큰일 나니까. 그러면은 이게 안정화돼서 상품권을 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가격 변동이 거의 안 오는 상태가 돼야 안정화되거든요. 근데 가격 변동이 거의 없으면 사람들이 이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예. 제대로 돌지 않는 상태가 투기가 되는 거고 제대로 돈다 싶으면은 투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안정화될 것이냐 이게 아니면은 사장될 것이냐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장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뭐 정부에서 그래서 뭐 개입 과정에서 그다지 뭐 미디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유일한 경제적 탈출구를 막았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막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가슴 아픈 일인데 예. 근데 이건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 크게 망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정부가 하는 게. 예예예. 예, 예. 근데 뭐 비슷한 방식으로 투기를 열어놓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길게 보면은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우석훈 박사님과 함께 국가의 사기 짚어보고 있는데 이제 그 세 번째 사기 뭘 꼽으시겠습니까? 감사 대결 좀 해볼까요? 아, 감사. 이사가 있으면 감사가 있듯 그런 네, 감사요? 네, 그냥 좀 제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정부는 인사하고 감사만 잘하면 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건데 예.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게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 감사 부장을 하던 분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되셨더라고요. 오. 물론 그 4대강 기업 동안에 전부 다 한 건 아니고 뒤쪽에 좀 했는데요. 그 4대강 사업에 한국수자원공사에도 8조 원 정도가 빚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걸 정부가 보증해서 지금 갚고 있는데 이걸 막는 사람이 감사거든요. 예. 근데 감사가 일을 잘했다고 하는 거는 감사를 잘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경우를 보니까 감사가 못 본 척한 거거든요. 네. 못 본 척하고 아 못 본 척해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감사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감사가 딱 지적질을 하고 안 된다라고 내부에 감사를 주는 건데 예.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고맙다고 그 사람이 사장으로 승진되는 이런 논리적 딜레마가 생긴 거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감사 제도를 전체적으로 봤어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요. 그 제가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대표적인 두 회사의 감사 실수를 봤거든요. 예, 예. 김영민 씨가 생각하기에 그런 큰 회사면은 당연히 상근 감사가 있고 그 감사를 뒷받침한 거대한 감사실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상식인데 상근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감사를 예전에는 이제 IMF 전에 있었는데요. 예. IMF 이후에 감사위원회로 바꿀 수 있게 법 규정을 바꿨거든요. 예. 감사위원회가 되면 더 세진 것 같죠. 근데 감사위원회가 되고 그 감사위원들을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죠. 회사 내에서. 그 사회 이사들이 맡고 있어요. 오. 그 비상근 감사 체계고 실제로 감사실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이사 일정 좀 도와주고 그런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감사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보낸 감사들도 문제고 민간 회사의 대기업들도 아 실제로 상근하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 바꾸면 무슨 위원회가 됐으니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옛날보다 감사가 더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회사에서 이를테면 뭐 사주가 뭐 적당히 하고 그래도 감사가 막을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국회나 이런 데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문제라고 자기도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관심해서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정상적이고 무슨 선진화 됐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와 관해서는 완전히 후진국으로 바뀐 거고요. 예. 호주 같은 데 이제 그 대형 연기금 같은 데 있잖아요. 예. 무슨 무슨 뭐 투자 뭐 내지는 뭐 국민연금 같은 거 맡은 데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못 한다, 자기는 내부 규정으로는. 그 내부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그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형 회사들이나 이런 데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규정이 바뀐 거는 IMF 때, 사회의사를 강화시키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사회이사들이 감사하고 있는지 몰랐죠. 근데 실제로 유명한 기업의 사회이사도 분들 중에는 대학교 교수들도 있고 국립대학 교수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회에서 국립대학 교수인데 중간에 해외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러면 학교 교수가 국가에서 임명한 건데 예. 자기 일 때문에 해외 출장 가도 되느냐 이런 게 국회에서 막 국감 때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 이 사람들은 그 계속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감사를 겸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장난 하나 싶더라고요. 사실상 감사를 없앤 거나 마찬가지다. 예, 예. 공공 부분에 있는 감사들도 아까 이제 4대강 경우 본 것처럼 감사를 제대로 안 해야 승진을 하니까 있는 감사들도 그걸 다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가만히 있는 거고 민간 기업은 좀 다르냐라고 하면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들을 몇 개 쭉 찾아보니까 예.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성희롱이나 성폭행 같은 경우도 네. 감사실로 이제 제보 간다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가면 거의 처리가 안 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조직에서는 이런 거를 감사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감사실로 제보해봐야 그냥 모른 척하고 오히려 제보한 사람들 찾아내고 이러니까. 어. 지금까지 이 조직 내부의 여러 문제들이 숨겨져 있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가 급속하게 망가지게 된 것이 이 감사 제도가 무력화되면서부터다. 이렇게 우 박사님은 보시는 거군요. 네. 최소한 IMF 때보다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보다 더 나빠졌으니까 지금 덩치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갑질이니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원래는 그 안에 감사들이 이러면 문제가 된다라고 1차적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예, 예, 예. 지금 있는 감사들한테 상관 감사를 다 바꾸고 두 가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하죠. 예. 이사장이나 뭐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해임권을 감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럼 뭐 형식적이긴 한데 일단 사장을 감사가 자를 수 있으니까 감사를 바보 취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인지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의무적으로 그거를 경찰에 고발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 그 똑같은 거를 감사들한테 하면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문제가 있는 불법을 봤잖아요. 예. 보면은 그걸 반드시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시키면은 상당히 문제가 풀릴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아동 학대보다 기업 비리나 공기업 비리가 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회 많은 부분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발전해 왔는데 소위 그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하잖아요. 예, 예.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부드럽고 또 제도적으로도 너무 구멍이 많더라고요. 아,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부지불식 간에 뭐 꼭 의도를 하진 않더라도 대대로 이어져 온 국가의 사기. 이것이 나라 전체 기틀을 흔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 국가와 공공에 대한 절망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나머지 사기들도 이 책에 상세히 나와 있겠네요. 네. 소소하게 뭐 큰 사기도 있고 작은 사기도 있고 그다음에 알고 한 것도 있고 모르고 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생길 것들이 일부 또 있어요. 끝난 것들이 아니라 제가 다른 문제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좋고 나쁜 거, 뭐 이렇게 이제 편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고, 많은 문제들은 정권이
교체되면서도 계속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공론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제 경제학자로서 보면은 어려운 점이 경제적인 문제가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서 나온 문제는 좀 쉽잖아요. 죄가 확실하니까. 아니, 뭐, 비비케이처럼 어려운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만. 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돈 단위가 기본으로 수십조거든요. 한번 터졌으면은. 기분 좋으면 100조도 가고 그래요. 예. 이런 데 대해서는 큰 거에 비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이 시기에 우리가 뭐 문제적 인물 몇 사람 감옥에 집어넣는 걸로 그치지 말고 국가와 공공이 국민을 상대로 또 민생을 농락하는 사기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서 혁명의 시대에 그 대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 박사님, 지금 현재는 뭐 하십니까, 요즘에? 집필활동 말고. 아, 주로 애들 보는 게 제일 큰일이에요. 그냥 라디오는 시간 되면 조금씩 출연을 요즘. MBC 라디오 나오시더라고요? 아, 거기 이제 바뀌었잖아요, 경영진이.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거기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박사님을 예전에는 우리 팟캐스트에서만 뵐 수 있었는데 이제 지상파에서도 마음껏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 좋아질 건데 네. 진짜로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조금만 더 근본적인 것들을 고민하면은 그런 나라들이 또 진짜 잘 사는 나라들이 된 거거든요. 네. 아울러 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어쨌든 정부는 지금 민주당 정권 내에서 커질 거예요. 예. 공적 부분도 지금보다 커지고 복지도 늘 건데. 그렇죠. 규모가 클수록 그 안에 있는 내재적인 문제들을 계속 처리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 그냥 규모만 키우면은 나중에 진짜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기대가 큰 만큼 또 책임도 크니까요. 예. 아유, 저 우 박사님. 그렇다면은 현 정부에서 뭐 역할을 좀 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애들 키우는 걸로도 충분히 사회 역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애들 키우는 애국자입니다, 제가. 애를 거의 다 키운 우리 선대인 옛 띨띨이, 예, 우리 선띠리가 이번에 용인시장 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선띠리를 괴롭히는 여러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집값 폭락론자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사실 우리 오 박사님도 함께 거기에 그 동조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일부의 눈으로 보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예. 학자도 자신이 본 거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선수장도 일종의 학자이고 방송인으로서 네. 그냥 문제점을 지적한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을 올리면 좋은 사람과 내리면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내려가서 좋아진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양심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선수장이 뭐 그렇게 강력한 폭락론자는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하고, 뭐 건설 관련된 돈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사용되고, 또 언론과 어떻게 유착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론과 상식에 맞춰서 한 이야기인데, 이제 정서상 이런 것 같아요. 선대인 말 믿고 집을 안 샀는데, 만약에 샀다면 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판단인데. 근데 그거는 입지마다 다르고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랑 그게 부동산 입지랑 연결시키면은 여기가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늘 오를 수 있는 데들이 있고 올라도 안 오르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지를 놓고서 어디 찍어가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예.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경제방송 일부 보면은 부동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선 이제 골목골목 치면서 역세권 여기는 어떻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진짜로 양심적인 얘기들을 한 거죠. 장사꾼처럼 생각하는 거는 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돼요. 아이고, 뭐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시네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땀 흘려 일하면 거기에 합당한 반대급부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국가와 공공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새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대가가 돌아가는 세상, 경제 정의가 서는 세상, 노동 정의가 서는 세상 만들면은 뭐 이런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뭐 제가 뭐 자격은 없지만 선비처럼 얘기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국가의 사기 참 좋은 책 나왔네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 다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제목은 국가의 사기,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우 박사님 뭐 또 준비하시는 책이 있으십니까? 몇 권 더 있는데, 예. 최근에 제가 고민하는 거는 직장 민주주의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직장 민주주의? 아. 그러니까 민주주의 굉장히 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회사나 뭐 일자리 안에서 생기는 일들은 그냥 둬도 되는 거냐. 그리고 다음 단계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해서 좀 문제가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거는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 박사님의 또 새로운 작품 또 기대하면서 이번 국가의 사기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군 박사님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 빠지고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쥐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다긴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청북도 일부, 경상북도 일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아침이 영하 8.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았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어제 낮 영상권을 보이면서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였는데 오늘 서울 낮 기온 영하 5도로 어제보다 9도나 낮아지겠고요. 내일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는 최고 40cm의 큰 눈이 옵니다. 호남에도 최고 8cm,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눈비 소식 없이 이번 주말과 휴일 내내 비교적 맑겠습니다. 이 한파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2018년 2월 3일 토요일 토요 스페셜로 함께한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